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첫 거래일을 방금 전에 끝마쳤는데요. 이 대선 직후에 급등했던 뉴욕 증시 잠시 숨을 고르는 듯 싶더니 지난주부터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포스트 대선 랠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내러티브가 오늘 상승으로 조금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흐름을 보이더니 그 흐름 그대로 3대 지수 모두 마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조금 주춤한 흐름을 보였는데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재무장관 후보로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인물을 지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잘 지탱해줄 만한 인물이다. 이러한 기대감에 시장은 올랐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다우지수가 특히 1% 가까운 상승으로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 S&P 500 지수도 0.3%의 오름세입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오늘 장중 사상 최고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중소형주들의 탄력도가 오늘 가장 좋았는데요. 러셀 2000 지수가 2% 뛰어오르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인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증시를 밀어올리는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지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의 CIO를 역임했습니다. 월가 최고의 전략가로서 명상을 얻기 했었고요. 이후에 키스퀘어 그룹이라는 헤지 펀드를 설립하기도 했죠. 이 전설의 펀드 매니저인 소로스랑 같이 일을 했던 만큼 자본 시장 흐름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깔려 있고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에는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 등의 친성장 정책들을 옹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유리한 부분이 되겠고요. 다만 트럼프와 약간 반대되는 부분은 점진적인 관세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달 초에 그러니까 지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CNBC랑 가졌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트럼프의 물가 완화 정책들로 2% 인플레이션 혹은 2%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공격적인 관세 부과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가 치솟을 거라는 우려감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스콧 베센트라는 인물은 이를 조금 천천히 가자라면서 중화시켜줄 만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반락하고 있습니다. 0.6% 정도의 하락세 그리고 10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14bp의 급락 흐름을 받아가는 아주 교과서적인 증시 움직임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았으나 M7 빅테크주들은 혼조세입니다. 그간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감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4.1% 장 막판까지 낙폭을 조금 더 키워나갔습니다. 이 기술주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시클리컬로 유입되는 자금 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오늘 장이고요. 엔비디아의 주가의 경우에는 오늘 3주 내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테마 내에서 그 밖의 종목들은 상승세를 지었는데요. 인텔의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칩스법을 통한 80억 달러의 보조금 지원을 확정하기 위해서 미국 상무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이슈가 들려오면서 주가는 2%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M7 종목 가운데에서는 테슬라 역시도 하락세를 띄었죠. UBS에서 다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미국 대선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가 40% 급등을 했습니다.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3조 5천억 달러나 시가총액이 불어나게 된 건데 이것은 펀더멘털과 괴리된 비이성적인 모멘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보기 드문 매도
투자 의견을 내주고 있고요. 다만 목표가는 197달러에서 226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들려온 또 하나의 악재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을 가지고 왔는데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의 EV 구매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이러한 소식입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가 만약에 취임한 이후에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다면 우리만큼은 주정부 차원에서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겠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테슬라의 인기 모델은 제외시키겠다라는 방침인 거죠. 주지사가 했던 설명을 보니까 더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장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반 트럼프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세부사항은 여전히 입법부와 협의 중에 있고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테슬라에 대한 투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뉴스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히트맵으로 돌아가서 업종별 흐름도 조금 더 보실 텐데요. 오늘 다른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거나 아니면 보합 정도의 움직임이었던 반면에 에너지 섹터만이 1% 중반의 하락으로 지수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14개월 동안의 치열한 싸움을 끝내고 휴전 협정을 타결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건데요. 해당 보도가 들려온 직후에 국제 유가는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WTI 선물 가격이 3%대 하락하면서 69달러 선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각종 정유주들 역시도 급락 흐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도 보시죠. 반도체주 가운데 암홀딩스의 표정도 좋았는데요. UBS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AI가 주도하는 데이터 산업 성장이 데이터 센터 산업의 성장이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거란 예상 나오고 있고요. 목표가는 160달러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밤 주가는 2.7% 상승 마감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검색 AI 회사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엘라스틱, 아마존 AWS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후에 시티 측의 목표가 상향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는 3.2%의 급등세였고요. 다음으로는 로켓랩입니다. 24시간 이내에 두 개 다른 출발지에서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는 뉴질랜드에서 하나는 미국 버지니아에서였는데요. 가장 빠른 발사 간격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주가는 3%대의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입니다. 전일에도 들려드렸던 소식인데요. 아마존의 AWS가 양자 컴퓨팅 관련한 자문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덕분에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첫 번째로 리게티 컴퓨팅이 57.8%의 급등세였고 두 번째로 퀀텀 컴퓨팅 138.4% 급등한 21달러 선에 거래를 마칩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이제 트럼프 2기 새 정부 출범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를 앞두고 바이든은 기존에 계약했던 보조금 지급을 다소 서두르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인텔이 그 협상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조금 지급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약 80억 달러 자금 지원이 결정이 임박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당초 최대 85억 달러를 지원받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이 중 5억 달러가 딱 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무부는 수주일 안에 자금 지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텔의 이 지원금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반도체법에 따른 자금 지원을 확정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선 지난 3월 인텔은 85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그리고 추가로 110억 달러의 대출을 계약함으로써 약 190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 지원을 예비 계약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흘러나온 소식에 따르면 이 보조금 가운데 5억 달러가 깎일 것이다. 그래서 80억 달러 가량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꼽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텔이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내년 말에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해졌던 오하이오 반도체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는 점, 많으면 6년 이상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보조금 지원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인텔은 실적 측면에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이에 따라서 주가도 좀 주춤했고요. 이에 따라서 또 대규모 감원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정말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악재가 혼재되어서 인텔이 좋지 않은 흐름이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그만큼 받을 수 없다라고 연결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이 보조금이 중단되었다는 악재가 다른 악재까지 겹치고 겹쳐지는 듯한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군과 30억 달러 규모의 수주 계약을 한 점, 그렇다면 인텔에게 가는 보조금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 시점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바이든이 지금 좀 빨리 보조금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4달 안에, 4주 안에 결정이 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결정이 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함께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은요. 다른 기업들의 보조금은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TSMC가 66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또 논의 중인 SK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들의 보조금 지급 계획에는 차질이 있지 않을지 어떻게 결정이 날지 우리 기업이 받을 영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 이어서 테슬라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체리넨커와 살펴본 바와 같이 테슬라가 간밤 3%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얘는 여러 가지 악재가 혼재된 듯해 보이는데요. 이 연방의 힘은 얻었지만 주 차원에서 조금 발목이 잡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이야기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내년 전기차의 연방보조금이 철회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주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테슬라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세금 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계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공화당의 가장 비판적인 인물로 꼽혀왔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트럼프 2기 출범이 결정된 이전에도 트럼프 전 정부와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계속해서 갈등이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캘리포니아 주의 결정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주지사 측에서는 이 전기차 시장 전반적으로 둔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전기차에 더 넓은 보급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테슬라에게 힘을 실어 주기보다는 전반적인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테슬라의 발목을 완전히 잡을지는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 차원에서 특히나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만 보조금에서 좀 제외될 것이기 때문에 연방세액공제 측면에서는 더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IRA가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경쟁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경쟁력을 키워갈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UBS 측에서도 지금 주가 상승은 과도한 낙관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매도 의견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다는 점, 그 점에서는 다가오는 전망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있지 않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전망적인 그리고 낙관론 때문인지 이 개인 투자자가 담아낸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니까 지난주에도 이 테슬라가 매수 우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양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향후 성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시장 전반에 깔려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유럽 시장 안에서 전기차 판매가 조금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안에서 테슬라가 유럽 판매량을 크게 늘렸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금 당장 닥친 악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있을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중국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중국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중국 경기 침체가 상당히 더 오랫동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하방 압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소식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고율 관세 리스크가 부각되고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며 홍콩 항셍테크 지수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발표 이후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두, 핀더더, 네디즈 등 중국 5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며 시가총액이 57조 원 가까이 증발하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주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좀 아쉬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뭐 대부분 기대치를 하회하는 성적을 공개하기도 했고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성장했다라고는 하지만 0.1% 아주 미미한 주가의 성장폭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말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 이번 달만 해도 평균적으로 20% 이상 하락을 했고요. 이 대부분의 5대 빅테크 기업들이 10% 넘는 하락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냐의 원인에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 효과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집행이 될 것이냐라는 그 여부에도 물음표가 던져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5년 전보다 좋지 않고 심지어 폐쇄 정책을 썼던 제로 코로나 2022년보다 더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당국은 자본주의에 덜 호의적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활발하게 기업 정책을 펼쳐나가는데도 제약이 있을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소비 부진이 민간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는 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 기술 업종들이 힘을 얻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데요. 이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내 기술 업종들 그러니까 AI 경제에 대한 이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만간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향해서 새로운 반도체 관련 수출 제한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빠르면 내주에 발표가 될 텐데 많으면 200곳이 넘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제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생산, 장비와 같은 수입길이 막히게 되면 이 구형 모델도 구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봐서 중국 기업들이 AI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에 정말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간밤에는 중국 고위당국 관계자와 엔비디아 경영진이 만나서 이러한 조치는 악의적인 봉쇄다. 지금 너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가 될지 먼저 이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지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전망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흘러나올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WTI와 금값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휴전 협상 타결 소식에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3% 모두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10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9만 5천 달러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추가 매입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만 해도 5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 간밤에 또 5만 개 추가 매입했다라고 하면서 현재 전체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2%를 이 당사가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시장의 열기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기는 하지만 심한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